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이분 되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분이었는데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. 실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퀸이 올라왔길래 이번 시간에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비의 과거 이제 오디션 TV쇼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스타였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실비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. 이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었던 비디오의 XL이나 지금의 코인 같은 비디오를 보면 확실히 다른 성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죠?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비디오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. 저는 비록 이성애자이지만 예전에도 제 주변에도 좀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. 그렇지만 뭐 제가 이렇게 뭐 편견을 갖고 그 친구를 뭐 다르게 대한다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, 저는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있어서 워낙 힙합 음악에서 받았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성을 그래도 저는 좀 굉장히 존중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아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. 물론 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뭔가 당당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비디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비의 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오. 뭔가 엑셀 때도 생각해보면은 좀 뭔가 내가 이제 플러스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자신을 뭔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거를 표현하잖아요. 이번에는 좀 포커싱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내용인 것 같아. 뭔가 남자분인데도 뭔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잖아. 아 근데 가창력이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.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가창력 있잖아요. 그게 진짜 돋보이는 분이야. 이런 뭐 노래할 때 바이브나 느낌들이 진짜 아메리칸 팝, 힙합 약간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 같아. 그래서 들으면은 와 이거 진짜 아메리칸 팝 음악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. 뭔가 이분 유튜브 보면 음악도 그렇고 뭔가 말하는 느낌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자신감이 있고 되게 당당하고 프리하게 사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. 음악에도 그런 게 투영이 되는 것 같아. 아 진짜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멋있다 진짜. 왜 그 있잖아요 되게 끼가 많아 보여. 그러니까 뭐 표정이나 움직임이나 표현하는 느낌들 자체가 그냥 왜 연예인과 연예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.
엑셀도 되게 멋있었는데 이번 거는 진짜 좀 고급스럽다. 고급스럽고 세련됐어요. 음악도 그렇고. 오, 가창력이 여러분들 느끼시죠? 약간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화려한 퍼포먼스도 하고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약간 아까 가사에도 나오듯이 막 좀 진짜 레이디 가가를 보는 것 같아. 그런 느낌이 있어. 아마 퀸 할 때 그 느낌이 그 바이브가 되게 시원해. 댓글을 보니까 되게 이 비디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명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또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사실 이런 바이브를 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. 물론 뭐 예전에도 보면 뭐 Lil Nas X가 약간 커밍아웃을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느낌이 낯선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?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.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뭐라 하지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자신을 좀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나는 멋있는 것 같았어. 그리고 이분이 노래를 진짜 잘하시니까 폭발적인 가창력 같은 거 있잖아요. 진짜 제가 미국 팝에 있는 이제 뭐 디바들의 퍼포먼스 보는 것도 되게 즐겨 보는데 와 예전에 레이디 가가의 그 퍼포먼스를 봤는데 레이디 가가는 퍼포먼스부터가 일단은 레이디 가가만이 할 수 있고 화려하면서도 그 가창력이 굉장히 또 높은 분이잖아요. 야 그런 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최강의 디바를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이 비디오가 약간 그래요. 전달하는 메시지 확실하고 퍼포먼스 굉장히 강렬하고 노래에 대한 재능이 진짜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분 비디오를 이렇게 두 편째 보는데 미국으로 가셔야 될 분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되게 멋있는데 진짜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